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11월 9일에서 11월 15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주간 운세, 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자, 보고,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많이 추워졌죠?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자, 그렇게 됐죠. 자, 지난주에, 지금, 맞죠.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누가 당선될까 생각하면서, 시대가 정말로 국제화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국제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지도자, 국제적인 지도자죠. 미국의 지도자. 자, 지도자가 변할 것 같고, 그러므로 따라서 뭐도 변합니까? 국제적인 경기도 변하고, 주식도 변하고, 자,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우리 북한과의 관계, 남한과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이런 것도 변화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미미한 우리들에게도 어쨌든 작게 이르지만 그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보면 세세하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 있노?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미세하게라도 자,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큰 일이 미국에 지나가게 됐고 마무리는 한참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 또한 코로나 때문에 선거의 상황이 벨스런 어떤 상황들이 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올해가 이제 거의 다 와가고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가 얼른 물러가고 건강하고 자 행복한 자 나라가 되길 그리고 우리가 되길 자 바라면서 11월 9일에서 11월 15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양자리부터 뽑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 자,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양자리 분들, 이번 주에 운이 괜찮습니다. 자, 더 써운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총운으로 써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상황은 다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총운으로 보면 써운 카드가 뜨기 때문에, 모든 어떤 면에서, 결론이라든지, 금전적인 면이라든지, 결과를 기다리는 것 또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운으로 써운 카드가 떴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즈3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거의 다 이루어 놓고 어떤 결과를 완벽하게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하게 돼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결과는 긍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쩌면 안올 수도 있다. 하지만 썬 카드가 뜨기 때문에 결과가
아마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금전적인 투자나 이런 면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확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좋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임에 대해서도 예측해봐도 좋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것과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부서, 새로운 어떤 공부, 새로운 어떤 기획,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문서적인 일과 직업적인 면에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월드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이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결론을 이루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월드는 그러니까 헤어질 거야, 결혼할 거야, 이상형이야, 아니면은 내가 꿈꾸는 어떤 연애의 모습, 그런 면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의 카드가 되고요. 아니면은 여성이 꿈꾸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애정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생각 속에서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헤어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 카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봐요. 보는데 여성이 혼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어떤 사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자, 건강 이게, 칼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뭔가 불면, 잠을 잘못 자는 거, 아니면 걱정이 좀 많은 거. 자, 그래서, 소드 9번이거든요. 소드 9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 우리 양자리 분들은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체크한다기보다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남자가 들고 오는 컵, 좋은 점은 남자가 들고 오는 컵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제한, 사랑의 제한, 그런 제한적인 면은 긍정적이다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동업의 제한도 괜찮고, 그리고 사랑의 제한도 괜찮고, 어떤, 제한적인 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면은 남자의 매정한 어떤 판단이 부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큰 힘을 가진 어떤 결정력에 의해서 그런 어떤 휘두름, 결정력, 이런 거는, 부정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권을 가진 남자가 부정적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확실히 매듭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안될 수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명확하게 결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대체적으로 밝다, 긍정적이다, 행운이 있다, 잘될 것이야 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는 조금 추가적인 투자, 추가적인 기다림, 다 이런 것이 긍정.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것이 시작되는 거, 사랑도 뭔가 완성적인 거, 여성이 생각하는 어떤 완성적인 사랑. 자, 건강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남자의 감정적인 어떤 사랑의 제한, 동업의 제한 이런 것이 긍정적이고, 너무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주에는 부정적인 일입니다. 자,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유달리 펜타클이 많이 보이고 초록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에이스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금전적인 제한,
금전적인 성취, 실속적인 제안, 이런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진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뭔가 공부하는 것, 투자하는 것, 자, 그런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작의 의미가 있는데 실속적이고 금전적이고 수익적이고 그런 일과 관계된 어떤 시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긍정. 자, 그 다음에 금전의 면에서 보게 되면, 금전운으로 보게 되면 킹컵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부드럽고 유연성 있게, 자,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제안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런 왕적인, 왕 아시잖아요, 그죠? 왕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죠. 그리고 무르익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연한 대처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금전의 운이다. 이렇게 봐서 사실 투자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컵이라는 것은 뭔가 완벽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생각해보고 대처하되 조금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투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를 약간 저울질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두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연애운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운명의 수리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운명의 수리 바뀌와 에이스 펜타클의 어떤 좋은 카드가 합쳐지면 상당히 좋은 어떤 연애운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연애에서 운명적인 계기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을 러버카드가 뜨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것은 날아오는 소식들. 자, 문자, 메일, 소식,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 있는 소식들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너무나 욕심 부리는 것,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펜타클은 뭔가 실속적인 어떤 행위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유연성 있는 태도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겸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할 것 같다. 건강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빠른 대처, 어떤 소식들, 그런 것이 나에게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거는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꿍하는 것, 그 다음에 나만 실속 차리는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와, 뒤집어졌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되게 재밌는 신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퀸 완즈가 나왔어요. 이게
그럼 퀸완전은 열정적인 여왕을 의미하게 돼요. 자, 어느 분야에서 자격을 갖추고 상당히 일의 어떤 권위나 능력이나 그런 면을 갖추고 일을 하는 열정적인 여왕을 의미하는 카드가 퀸 완즈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자와 연관될 수 있고 여성이 어떤 여성의 자격이나 여성의 능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열정적인 여왕이세요. 하지만 남을 약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여자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엄청 바빠. 자, 세븐 완즈거든요. 자, 그러면 엄청 바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남의 일을 대신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쪽 저쪽 열심히 하면서 겸하면서 움직이는 어떤 카드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실속적인 이익은 완전히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어쩌면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직업의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나이트컵이죠. 남자가 와서 나 너에게 관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카드입니다. 자, 못생겼는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지만 웨이트에는 괜찮은데 요 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 카드에는. 그런데 다정한 남자 그리고 거기에 언변이 좋고 다정하고 그런 남자가 나에게 와서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카드는 연애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소드킹이에요. 자, 그러면 확인하여서 괜찮다 한 거는 괜찮아.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적인 건강에 명확한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카드가 건강운에 떴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남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입니다. 조금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큰 조직입니다. 큰 힘입니다. 자, 그래서 왕국, 왕을 다스리는 사람, 왕이 다스리는 어떤 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조직, 요런 면에서 나라적인 일, 요런 면에서가 다 긍정적입니다. 자, 부정적인 건 뭐냐면 여자가 너무 소심히 걱정하는 것이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거기다가 조금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너무 소심하게 너무 깊이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 위주로 너무 하다 보면 그거는 썩 좋은 것이 아니다.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떤 교육적이고 열정적이고 업무 능력이 있고 그런 여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이번 주 총운이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바쁘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연애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잔을 준다. 자 그리고 건강은 확인되어서 괜찮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나라, 큰 조직, 큰 남자, 그리고 조금 더 위의 선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자 부정적인 거는 여성의 어떤 생각, 너무 집중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쓰리 펜타클이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별 그리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금전과 관련 있는, 실속적인 것과 관련 있는 어떤 것들이 되죠. 자, 그래서 세 개의 별을 열심히 그림으로 해서 뭔가 전문적인 일과 관련이 되면서 노력 중인 이번 주에 카드가 되고, 팀워크로 움직이는 것이 되고, 그리고 어떤 열심히 뭔가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고, 자, 그래서 금전적인 수입이 괜찮고, 자, 전문가를 상징하는 카드가 쓰리 펜타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에이스 소드죠. 자, 그러면 결정이 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돈 나온다, 안 나온다, 문서가 팔린다. 자, 그 다음에 가게가 나간다. 그 다음에 돈이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는 향방을 알수 있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래서 금전의 명확한 선이 정해지는 게 에이스 소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자, 이 사람 별자리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이상하게 두 가지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업에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다.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남자가, 여기 좀 무서운데, 남자가 열정의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 말은 성 에너지도 되죠. 성 에너지나 불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에게 들이대는 거죠. 자, 그래서 열정적인 남자의 대시가 이번 주에는 우리 계자리 분들에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정말로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음주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보이고. 자, 긍정적인 측면은 2컵이에요. 자, 그러면, 컵을 나누어서, 잔을 들어서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긍정적이야. 자, 그래서, 그런 면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교류, 감정을 나누는 것, 남녀끼리 마음을 좀 터놓는 것,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자, 부정적인 거는 남자 킹, 늙은 남자, 그리고 뭔가 유들유들한 남자, 자,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선 요런 남자들이 나에게 뭔가 하는 거는 썩 좋은 게 아니야. 자, 서로 감정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 요런 너무나 지나친, 그리고 너무나 약간은 좀 나이가 있는, 내지는 너무나 약간 이중적인 것 같은 남자, 요런 것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전문적인 카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금전 운에서는 뭔가 끝나는 것, 직업 운에서는 두 가지, 그리고 연애는 열정적인 남자, 자, 그리고 건강은 음주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남녀가 감정을 나누는 것, 부정적인 거는 일방적인 남자의 어떤 감정들, 그 다음에 나이 있으신 분들의 감정들, 제안들, 이런 것들이 좋은 거는 아니다. 자, 계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으로 보게 되면 세븐컵이 떴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자들이 막 보이는데 원래는 일곱 개의 컵이 일곱 개의 컵이 맞네요. 자, 일곱의 컵이 뭔가 여러 개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모습인데 여기에는 남녀가 막 여자 세 명에 남자 하나가 술을 들고 옆에도 막 사람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감정의 교류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어떤 두 개의 손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어떤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총운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결정의 의미가 아니라 생각의 의미가 많은 카드가 우리 사자자리 분들에게 이번 주 총운으로 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인컵은 이 지금 남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장사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상인의 카드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어. 페이지 컵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좋은 어떤, 이거 한번 해볼래? 이 부서 가볼래? 이거 한번 배워볼래? 하는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작은 제안들,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둘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쭉 밀고 나가는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 스워드는 뭔가 변함없이 그와 생각이 비슷해서 현실적인 면에서 쭉 나아가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좋은 점은 새로 바라 봄이 좋은 점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뭔가를 새로 기획해 봄, 새로 생각해 봄, 그다음에 새로 바라봄, 호기심 가져봄 이런 것들이 긍정이야. 자, 부정은 뭐냐면 나를 안내해 주겠다는 글을 믿는 거예요. 어쩌면 못 믿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분들, 우리 라인들, 뭐안 그러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 그줄 중에서 약간 윗사람들. 자, 그런 사람이 어쩌면 못 믿을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거를 믿지 말자. 오래된 것을 믿지 말자. 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의 총운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생각이 많아. 굳이 근데 선택 안 해도 돼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되고, 금전적인 면의 성과는 좋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의 새로운 제안. 그 다음에 연애는, 변함없이 괜찮다. 그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바라봄이 이번에는 좋다. 자, 그다음에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나를 밀어주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저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사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가 썩안 좋아요. 계속 천사자리 분들 운세가 괜찮았는데, 이번에가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랑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나마.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번 주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직업이 되든 돈이 되든, 천사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판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여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면 퀸 여왕이 나왔거든요. 자, 퀸컵의 여왕이 나왔어요. 퀸컵. 자, 그러면 컵 여왕이 되게 되는데 여기요, 이분은 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감정적인 면에서 정말로 이것이 바른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 그거 현실화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는데,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그거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처녀자리 분들은 될수 있으면은 생각을 깊이 하시고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이게 안 좋아. 자, 그럼 투자는 일단 안 되고. 자, 그리고 뭔가 받을 돈 있으면은, 이번 주에는 어쩌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나 벌어들이는 거나 이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내 거를, 자, 지금 이게 지금 보세요. 이물 사이를 지나가는데 칼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은 내 것을 누군가 훔쳐볼 수도 있는 그런 카드예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도 뭔가 내 거를 철저히 단속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괜찮아요. 러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연애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자, 금전적인, 건강적인 면에서도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 주에 내가 드는 어떤, 약간 피해의식. 뭔가 잘못됐어, 내가 손해봤어, 이게 아니야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나중엔 다 긍정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손해 보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 이게 지금 여들 이 컵을 다 훔쳐가지고 떠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떠나버리는 것이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끝까지 아프지만 뭔가를 지켜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뭔가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의 어떤 생각과 관련이 있게 되고 금전적인 면은 안 좋아요. 직업적인 면은 조금 내 것을 단속하자. 자, 연애는 괜찮아요. 자, 건강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자. 자, 그리고 약간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포기하는 것, 적당하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처녀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 참고하셔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것 떴어요. 자, 휠 오브 펄춘 해가지고 운명의 수를 바뀌거든요. 자, 그대에게 운명의 한 주다.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는 한 주다.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한 주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있을 한 주다. 여행이 있을 수도 있어. 부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입사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긍정적인 좋은 변화가 있는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자, 아직은 변화할 시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좀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승리예요. 자, 그럼 입사해요, 승진해요. 좋은 어떤 입지를 점령하게 돼요.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는 꽤 긍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는 그 사람이 엄청 고집이 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왕의 권위를 가진 남자, 왕의 어떤, 뭔가, 왕의 어떤 권한을 가진 남자, 자, 그리고 왕의 어떤 능력을 가진 남자, 고집이 센 남자, 자, 그런 남자와 연애적인 측면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이게 약간은 우울함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정서적인 면을 우리 전층 자리 분들은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면은 10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10개의 펜타클. 자, 그래서 가정의 만족, 금전의 만족. 그러면은 만족스러울 것이다. 자, 결과 아주 좋은 거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새거. 새로운 기획 이런 거는 이번 주에 들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좀안 맞아.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있는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어떤 상황에 있을 것 같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이겨요. 그다음에 연애는 고집센 그가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조금 우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좋은 점은 모두 화목하고 행복한 것.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새 거. 부정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전층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다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이게 전차카드입니다. 자, 말세 마, 말 지금 네 마리가. 자, 엄청, 이게, 미스트리입니까? 메스트리입니까? 자, 원래는 이게 아레스가 되는데, 이 신은 좀 다르게 묘사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멋지게 달려오는 어떤 전차적인 느낌을 가진 남자를 의미한 카드가 떴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총체적으로 뭔가 전진할 것이다. 빠르게 변할 것이다. 이동할 것이다. 이동수, 변동수. 자, 그리고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갈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떴고요. 자, 거기에 금전운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칼 사이에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주도권이 없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기다려야 하는 모습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주도권이 없으면서 뭔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금전에 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둘이서 다투는 모습이 나오는데,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는, 이것도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이상한 두 사람 있고, 막대기는 세개 있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뭔가 깨끗함보다 약간은, 완즈3는, 약간 이중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이중성이 있는 어떤 연애운으로 보인다. 과 되고요. 건강은 괜찮아요. 근데 혹시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분이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은 내가 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계시면 그거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분명히 한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데, 배가 아픈데, 아니면은, 뭔가, 어디가 아픈데, 이랬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건강운이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거는 여성이, 들고 있는 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칼이기 때문에 여성의 결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어떤 결정력과 관련된 얘기는 좋다.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 은둔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은둔하고 있는 것,
자,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열심히 움직이고, 진행하고, 이동하고, 변동하고 하는 총운의 카드가 뜨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자, 뭔가 주도권이 없으면서 그대로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고민하는 상황. 연애는 약간 이중성. 자, 그리고 건강은 할게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 자,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의 칼,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나 은둔하고, 자, 그리고 말안 하고, 그리고 소식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부정적이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이상하게 이번 주 운세가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약간은 좀 소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총운이, 쓰리소드가 뜨기 때문에, 뭔가 감정의 단속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 상처가 입지 않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어쩌면 나에게 상처 주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금전적인 생각이 들것 같다. 왠지 벌어도 뭔가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를 봐도 기분도 안 좋고, 기분 원래 안 좋죠. 손해를 봐도 약간 패배의식이 들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나 이런 것은 썩 좋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마음이 안 편한 그런 어떤 금전적인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함이 없으면서 돈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뭔가 속을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카드가 뜨고요. 변함이 없는 그런 카드가 뜨고요. 자, 연애는 남자가 어떤 열정적인 마음이 들면서 애정을 표시하는 카드입니다. 연애는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전문적인 사람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뭔가 검진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에이스컵. 뭔가 새로운 어떤 감정,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좋은 거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나를 안내해주는 사람, 믿을 사람, 자, 그리고 나의 멘토, 요런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어쩌면 그를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쓰리소드, 마음에 칼을 맞을 수 있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뜨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도 안 편해.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지킴. 자, 그리고 애정적인 면에서는 열정적인 마음, 건강은 전문가의 도움,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새로운 어떤 감정, 베푸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좋은 거고, 부정적인 거는 이끌어주는 사람, 나의 멘토,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식스완즈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카드예요. 자, 좋은 입지를 점령한다. 자, 그리고 승리한다. 자, 그리고 입사한다. 내가 이긴다. 좋은 결론이 나온다. 자, 그래서 어떤 승리를 말해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러면 텐 펜타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행복한 돈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수익이 있는 행복한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거의 이번에 별자리들이 전부 다 무슨 두 가지와 다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두 가지와 관련이 있고, 뭐 생각이 많고, 자, 그렇게 되고, 연애는 약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연애는 뭔가, 약간은 남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 그런데 어쩌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뭔가 석연치 않고 약간 정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드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보게 되면 괜찮은데, 진짜로 정말 아기를 놓는 거죠.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아이와 관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약간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게 되는 어떤 건강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막연하게 드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대비리예요. 자, 뭔가 묶이는 것, 뭔가 약간 묶여서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들. 자, 그것이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부정적이다. 묶여서, 그리고 할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럼 어쩌면은 그냥 산뜻하게 해버리는 게 이번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도 염소자리 분들 어쨌든 총운을 보게 되면 승리한다. 금전운도 좋다. 직업적인 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 자, 그리고 연애는 부정적인 거예요. 연애는 이렇게 되면 이게 부정이에요. 자, 약간 남의 것을 꿈꾸는 것이 부정적이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 자,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자꾸 해보자. 이게 이번 주에 좋은 점이고, 부정적인 거는 약간은 어두운 생각들, 그리고 불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세븐 펜타클인데요. 세븐 펜타클은 내가 이 사람은 조금 지쳐 보입니다. 이 카드에서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 다음에 사실은 이 카드는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뭔가 내야 될 공과금 아니면 보충해야 될 점수, 자, 그 다음에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처리를 해야 된다. 잘 생각하셔서 그런 카드가
초운으로 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은둔자가 은둔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는 썩 좋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투자는 이번 주에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러버 카드가 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이 좋고, 자,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 다 교류도 많이 하고 서로 많이 만나고 활발한 사회관계를 이어가게 되면 이번 주에는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약간 안 좋아요. 이중성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는 그와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에 이게 약간은 감정적인 상처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강에 감정의 상처가 들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가정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꼭 하나만 올인해서 몰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막연하게 오는 그런 두려움들, 앞니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내부에 무슨 비밀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초운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도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는 좋고, 연애적인 측면은 약간 이중성. 자, 그리고 건강은 상처예요. 어떤 상처, 감정의 상처이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은 두 가지 일, 이중성이 좋은 거고, 너무나 막연한 두려움, 거기에 대한 어떤 혼자서 여러 가지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문으로 보게 되면 행맨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생각이 많고 뭔가에 대해서 기다려야 하고 정체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런 카드가 초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머리를 약간 뭔가 명상이나 깊은 생각을 통해서 선명하게 해서 어떤 뭔가 결과,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몰입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보다는 안고 있는 것, 지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성과가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평가가 안 좋아. 그리고 약간 상처받은 기분이 들어.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생각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여성이 정말로 이게 맞는 것일까? 이게 잘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카드는 여성의 이중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럼 여성이 뭔가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건강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긍정적인 거는 모두가 행복한 감정을 나누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여성들끼리 어떤 감정이라든지 여성들끼리 뭔가 나누는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어쩌면 여성들 중에서 그 중에 마음이 틀린 여자가 하나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끼리 교류하는 거는 좀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내가 골똘하게 생각해야 하는 어떤 사안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지키는 것이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석연치 않은 마음, 연애는 이중성.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좋은 점은 가족, 과 같이 행복한 것. 부정적인 거는 여성들과의 교류,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9일에서 11월 15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항상 우리 카드의 마지막 끝에 뽑아보는 우리나라의 국운 한번 또 뽑아볼게요. 안 뽑힐라 합니다. 지금 고군이 도망을 하네요. 자, 되게 재밌는 카드가 이번 주에는 나왔어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청운으로 보면 킹 펜타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돈 많은 어떤 권위 있는 남자의 등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겠죠. 이를 되면 지금 소송 중이기는 하나, 소송한다 하고 막 반발하고 있기는 하나, 어떤 그런 뭐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어떤 금전의 어떤 영향력을 크게 줄수 있는 어떤 상황이 우리나라에 다음 주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상황들이 다음 주에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외교적인 측면은 자, 저스티스, 법, 정의 요거와 관련되면서 뭔가 자, 법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경제적인 측면은 아직은 답은 없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고달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날씨는 다음 주에는 가을하늘, 청명한 가을하늘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상하게 건강의 데스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쩌면 코로나에 대해서 명확한 뭔가 선이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왜? 데스카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쓰는 어떤 게 다음 주에는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건강의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누군가의 죽음도 될까요? 이거는 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카드들로 보인다. 자, 그래서 11월 둘째 주, 자, 이 카드 9금까지 해서 다 뽑아보았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버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